아, 그렇게 해서 시장 예측에 관해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는 내부자 정보. 그렇다면 내부자 정보는 또 크게 도움이 될까? 아, 이 말씀 드리는데 별로 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버핏과 소로스 얘기입니다. 버핏과 소로스가 이제 시장 예측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부자 정보도 믿지 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버핏과 소로스는 조지 소로스는 굉장히 유명하죠. 유명해서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고위직 사람들을 쉽게 만납니다. 워런 버핏이 가면은 일반 회사에서는 회장 이런 사람들이 막 나와서 상담을 하고 뭐 이렇게 1대1 미팅을 하겠죠, 당연히.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내부의 정보를 좀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처음 투자를 시작했을 때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버핏도 그냥 집에서 처음에 자기 집에서 투자 조합을 차렸고, 또 소로스도 처음에는 뭐 그렇게 유명하진 않았죠. 유명하지 않아서 뭐 어디 회사 찾아가면 환영받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랬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현재 상황에서는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회사를 찾아가면은 회사 고위직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데, 처음에 워렌 버핏이 이제 집에서 뭐 이렇게 아름아름해서 차렸을 때는 회사 찾아가면은 고위 관직이 잘안 만나주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 뭐냐면은 이 초창기 수익률과 오늘의 수익률, 오늘날의 수익률 비교를 해보면은 예전의 수익률이 더 높았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무명일 때 무명의 수익률이 더 높았다는 것이고, 이때는 내부 정보가 거의 없었다는 거죠. 지금은 오히려 내부 정보가 있지만, 그럼 내부 정보를 어떤 식으로 분석해 본다 해도 크게 도움이 안 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버핏이 이제 충분한 내부 정보와 100만 달러의 돈이 있어도 당신은 1년 안에 파산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내부 정보가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죠. 투자 시스템과 거래 시스템을 만들어서 팔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는데, 정작 그들은 이 시스템을 직접 활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8개월 정도 또 주기를 가지고 또 새로운 시스템을 가지고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 이런 것들도 바로 예측. 항상 시스템 바뀝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또 내부 정보에 대한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시스템에 대한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은 계속해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점들을 알아두시면 되겠고, 아무튼 종합적으로 지금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을 예측하지 말자라는 거고, 그 다음에 내부자 정보를 통해서 100% 수익을 거두기 힘들다. 그리고 내부자 정보 오히려 없었을 때 투자 대가들이 오히려 수익률이 더 높았다. 아, 그리고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것을 100% 활용하지 말고, 또 어떤 주기를 가지고 새로 나타나니까 100% 신뢰하지 말자. 결국은 뭐냐면 오늘 말씀드린 것은 100% 신뢰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100%. 뭐든지 시장 예측도 신뢰하지 말고, 내부자 정보도 신뢰하지 말고, 시스템 확실한 시스템 그런 것도 없다. 신뢰하지 말고 계속해서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변화가 없으면은 결국 시장에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아무튼 회사 본질, 자신의 투자 이런 것들을 믿고, 또 시장보다는 업종이나 종목, 그리고 큰 흐름으로 업종이나 종목의 내재 가치 이런 것들을 믿고 자신의 투자를 장기적으로 투자를 한다면은 좋은 결과가